자, 오늘도 장우진 전자공신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바로 첫 번째 기업 분석이 일진전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시를 열심히 보면은 이렇게 때를 맞춰서 아주 핫하게 주제를 또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진전기 어떤 공시 내용도 있었나요? 아, 이거 좀 아쉬워요. 너무 급등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요거 전에 살짝 다른 거 하나만. 네네네. 네, 지난주에 이제 풍산 얘기 타피오 얘기 들었었는데. 네. 풍산이 구리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어요. 아, 맞습니다. 네. 지난주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구리가격과 관련해서 구리가격이 빠지면서 이제 구리사업부가 이제 바닥은 잡은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방산에 있어서 구리까지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사업이 좋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풍산에 대한 관심 좀 다시 가시셔라 얘기 드릴 것 같고 다음에 일진전기는 수주가 나왔어요. 이게 쿠웨이트항으로 전선 초고압 그 300kV급의 이제 초고압 전선을 생산하고 설치까지 해주는 사업을 수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일진전기가 굉장히 특이한 회사인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전선과 변압기 사업을 동시에 하면서 이 전선을 설치해주는 사업까지 하는 전 세계 유일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전력 관련의 포트폴리오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변압기 사업 관련해서 이제 주목을 상대적으로 못 받았잖아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서 고것과 관련해서 이제 풀어드릴 텐데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을 보면 23년 기준으로 해서 한 3대 1 정도로 전선이 3, 네, 중전기가 1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전선 사업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내수와 수출을 보더라도 내수가 한 3, 그다음에 수출이 1, 그러니까 75 대 25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선 중심이었고 내수 중심이었던 회사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웨이트 수주 나잖아요. 수주 상황을 봤더니 굉장히 놀랐는데 23년 말 기준으로 해서 수주 잔고가 1조 3천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해외 수주 잔고가 1조예요. 그러니까 국내가 3천억이고 해외 수주가 1조라는 거죠. 해외가 거의 다네요. 그렇죠. 해외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럼 2022년 말에 수준 어땠냐고 보면 6,100억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수주가 두 배 정도 뛰었죠. 그리고 이 수 뛴 거의 대부분이 해외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쪽의 수주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재룡전기를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얘기 드릴 때도 보면 재룡전기가 해외 쪽의 수주가 이상하게 터지고 있다는 거였는데 일전전기가 원래 내수 중심의 회사인데 지금 해외 쪽 수주가 쌓이면서 해외 쪽 실적이 빠르게 올라가는 게 보인다는 거죠. 앞으로 네. 보일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전력선 수주가 이제 쿠웨이트에 1,282억 이번에 나온 거고 작년 11월에 바레인 쪽으로 1,685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천억 정도가 전력선 수주였는데 이게 그럼 전력선 수주가 많은 거냐라고 보면 작년 말 기준 수주 잔고가 전력선이 4천억이고 변압기가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도 변압기 수주가 좋은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변압기 쪽으로 수주가 좋아지고 있다. 아, 변압기. 네. 근데 작년 10월에 보면 이 회사가 북미 쪽으로 4천억 정도의 그 북미 변압기 시작 수주를 받았거든요. 근데 재룡전기나 지금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좋은 게 북미 쪽 수주가 좋은 거잖아요. 변압기 쪽에. 근데 일진전기도 이런 변압기 쪽으로 수주가 나오면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거고. 네. 보면은 그 증설 공시가 났어요. 유상증자를 일단 천억 정도를 했고 이 자금을 가지고 증설을 한다고 발표했는데 증설에서 홍성의 변압기 공정이 680억. 경기 화성의 전선 공장이 350억이라서 변압기 쪽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압기 쪽이 확실히 좋을 거라는 걸 회사도 보고 있는 거예요. 회사 내부적으로 보면 매출 전망이 25년 기준으로 1조 5천억 정도 되고 있고 영업이익을 1천억을 보고 있거든요. 네. 전망이. 근데 작년 23년 매출액이 1조 2,5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600억이에요. 그럼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액이 3천억이 증가되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드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되냐라고 보면 이게 영업이익을 좀 까봤어요. 그랬더니 전선 쪽은 영업이익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2, 3% 정도 되고 있고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네, 전선 아주 굉장히 낮습니다. 네. 원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근데 중전기, 변압기 쪽의 마진은 작년에 6%였는데 네. 그러니까 재작년에 6%였는데 작년에 11%까지 올랐어요. 오, 거의 그러니까, 두 배 가까이. 네, 이게 매출이 2,500억에서 2,900억으로 증가했는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변압기가 좀 쇼티지이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두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올해 매출이 증가하면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 충분히 증가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매출이 1.2조, 그러니까 1조 2천억에서 1조 5천억으로 올라간다 그랬을 때 영업이익이 충분히 1천억 이상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변압기 때 변압기의 마진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도 변압기 쪽 상황이 전력 기기 상황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지금은 변압기 중심으로 갔었는데 이제 사실은 전선 쪽도 마진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글로벌리 이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 관련해서 전력 수요를 봤을 때 이 전력 수요, 전력기기 인프라 쪽에 투자가 계속 들어가야 되고 네. 그리고 지금 변압기 이후에 전선 쪽으로 사이클이 올 거라고 계속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전선 쪽이 많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단가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구리 가격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예. 이 전선 내의 영향이 맞아요. 커요. 맞아요. 네. 구리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전선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전선 가격도 올라갈 겁니다. 네. 전선 가격 올라가면 그때 마진도 많이 늘어납니까? 이게 마진이 동일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10억에서 3%를 버는 것과 15억에서 3%를 버는 것. 아, 어떤 거죠? 마진이 동일해도 이익이 증가해요. 보통 이익도 약간 더 증가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이게 증가의 사이클이 보여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업황이 좋고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는 게 보이고 수주 잔고까지도 지금 쌓여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진전기는 아마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저를 덜 부각됐었는데 맞아요. 앞으로는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사실 지난주에 애널리스트 분 모셔놓고 신재생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본부장님, 아, 팀장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AI 수혜로 전선과 전력기기 변압기 다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분께서는 그래도 전력기기가 조금 더 주력할 것이다. 전선까지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짚어주셨거든요. 어떻게 팀장님은 같은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전선까지 봐도 좋다라고 보십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은 건데 전선 쪽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네, 전선 쪽이 수주들이 쌓이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 지금 보면 쿠웨이트랑 바레인 전선이에요. 네. 그 전선 쪽도 해외 쪽으로 수주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전선 쪽으로까지 저는 확대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야기 좀 있던 게 네. 마진 자체가 변압기가 훨씬 강하니까 맞아요, 아까 맞아요. 이 확률들을 봤을 때 늘어난 게 이거 혹시 전선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마진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변압기 쪽이 있고 전선 쪽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계속 얘기해 주다 보니까 두 개 다 잡고 가는 쪽에서 좋아지는 네. 분위기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전선도 충분히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업 공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진파워인데 일진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 일진 기업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 없습니까? 네 이거 물어보실 것 같은데. 한데. 네 같은 일진 그룹은 아니에요. 그냥 일진이라는 회사 이름을 같이 썼던 그 회사일 뿐인 거고 일진파워는 발전 설비 정비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발전 그 화공 플랜트를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내부자가 지금 장내 매수를 했는데 두 가지 포인트에서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예. 일단은 회사가 굉장히 변동성이 적은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지금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700억에서 1,900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매출 안정적이죠. 영업이익도 보면 100억대 한 중반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크게 변동성이 없는 회사인데 지금 장내 매수를 했다. 이게 회사가 재미없어 보이는데 왜 샀지? 이게 네.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산 사람이 특이해요. 이상업 회장이 샀는데 이분이 2012년과 13년, 16년 세 차례에 걸쳐서 아들 이광섭 대표에게 승계를 마쳤습니다. 그 지분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지금 80대가 넘으셨거든요. 42년생이니까. 네. 근데 사셨어요. 승계 다 마치고 네. 샀어요. 왜 샀을까? 왜? 궁금하잖아요. 네. 두 가지가 포인트가 특이하죠. 그러니까 회사가 재미가 없는 회사인데 승계까지 맞춘 회장이 그러니까요. 왜 샀지? 냄새가, 갑자기 어리둥절.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 회사가 뭐 IR도 많이 하지 않고 네. 공시 자료에도 뭐 자료 내용을 크게 막 어필하지 않는데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 신사업이 보면 이 회사가 원전 관련된 사업이 있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원전 관련된 테마주를 항상 이제 맞아요. 끼고요. 올라오죠. 네. 그다음에 수소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수소 충전소. 네. 그래서 수소 관련된 사업도 있고. 다음에 삼중수소를 다루거든요. 근데 최근에 삼중수소가 약간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게 1g당 가격이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과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이게 삼중수소가 전반적으로 산업도 사용되는데 핵융합에서 또 핵심적인 수소 필요한 네, 수 핵심적인 소재로 사용될 거다. 근데 뭐가 엮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게 이거 위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진 파워에 지금 뭔가 변화가 있다. 그게 약간 느껴진다는 거죠. 뭐 원전 쪽으로 비교해 보면 궁금합니다.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네, 회사 쪽에서 네. 통화를 해보고 네. 이게 살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 분이 살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 회사를 샀기 사니까.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한 회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있다. 혹시 그 이유가 업데이트 되거든. 네,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말고 여기서 바로 네. 업데이트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일진 그룹사와는 관계가 없는 네. 일진 파워에 흥미진진한 네, 스토리텔링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진짜 재밌습니다. 아주 일진 전기, 일진 파워, 일진이 붙었는데 이름 사명만큼이나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두 기업 모두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기업은 메가터치입니다. 오늘 좀 사명이 좀 임팩트가 다 강하네요. 메가 일진 아주 강합니다. 네. 네. 메가터치는 그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회사라기보다는 그 테스트용으로 핀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 핀. 이게 핀이 이제 그 테스트 소켓 같은 데 들어가서 검사 장비, 반도체 같은 걸 검사를 하면 이렇게 눌러서 전기 검사를 하는데 네. 여기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눌러지거든요. 그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배터리 쪽이 66%고 반도체 쪽이 한 2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쪽 마진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러네요. 신규 상장주예요. 23년 10월에 신규 상장했고 그다음에 TSE의 자회사인데 아무래도 배터리 쪽 시장이 안 좋고 그다음에 실적도 작년에 23년에는 영업 적자가 3억이 났거든요. 그 전해 22년에 80억 영업이익이 났다가 영업 적자 3억이 나면서 이제 주가도 부진했던 회사다라고 보면 되는데 최근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핀을 만드는 국내 회사가 리노공업과 이 회사가 거의 유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영세하고 규모 있게 만드는 핀 회사가 이 두 개 회사인데 리노공업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리노공업 4분기 실적이 좋았던 이유를 얘기를 하면 CPU와 AI 차량용 반도체 쪽에 R&D 향으로 보면 R&D를 하기 위해서 이제 소켓이 필요하거든요. R&D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 R&D 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실적이 좋아졌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그 메가터치도 실적이 같이 좋아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기대감이었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이제 삼성 SDI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원통형 배터리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한다라는 얘기가 예. 나왔는데 메가터치가 2차 전지 관련된 핀 테스트 핀 물량의 100%를 납품합니다. 국내 3사 다 납품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통형 배터리 양산의 수혜 기대감도 붙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가터치는 이 두 가지로 올랐다고 보면 되고 그럼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냐라고 보면 일단은 2차 전지 쪽이 뭐 좀 부진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내부자들이 산 걸 보면 공모가 밑에서는 공모가 수준 그러니까 지금도 공모가에서 약간 올라왔는데 공모가 수준에서는 그래도 좀 바닥권을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혹시 저는 이런 기업이 있을 때마다 궁금한 건 너무나 명확하게 시장에 반도체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는 네. 약하고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배터리를 줄이고 반도체를 좀 늘릴까? 너무 단순 논리지만 사실상 이거는 기업 이익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부품이 구성이 달라서 약간 라인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려운 부분이군요. 배터리 쪽이랑. 그리고 배터리가 시장이 안 좋다고 보고 있고 전망치가 생각보다 낮아진 거긴 한데 네. 성장이 멈춘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쪽을 지금 포기한다? 이것까지는 또 나갈 건 아니에요. 너무 과도한 우려고. 네네. 좋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까지 네. 체크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CN투스 약간 저는 생소한 기업이더라고요. 네네. 이것도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네. CN투스 예전 CN투스 성진이라고 했었고 여기가 이제 필터 하는 회사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 코로나 때 수혜를 굉장히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네. 마스크 관련 맞아요, 기업으로 맞아요. 네. 네네. 성진하니까 기억이 났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보건용이라든가 뭐 산업용 네. 공기청정기 필터, 진공청소기 필터 차량용 에어컨 필터 이런 거 나가는데 네. 이 마스크 매출이 19년에 88억에서 20년 900억대요. 21년도 900억대. 근데 22년은 687억. 23년에 또 지금 3분기 누적으로 140억이니까 마스크 매출에 따라서 이제 매출 실적이 올라갔다 쭉 꺾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도 굉장히 지지부진하겠죠. 시가총액도 지금 790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건 맞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운이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이 회사가 코로나 때 마스크로 돈을 벌면서 이 지금 순연금이 475억이에요. 시총이 7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순연금이 한 60% 정도 되고 있고 PBR은 0.5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6%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재무 구조는 굉장히 건전해요. 그럼 네. 반대로 생각하면 이 회사가 턴어라운드의 기점이 보이면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하춘욱 대표이사가 지금 최근 한 11만 주를 장내 매수했어요.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장내 매수하고 있는데 장내 매수를 했다고요? 네, 한 3억 정도. 의외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느껴질 것 같다. 내부적으로 보나 보다라는 건데 이 회사는 그래도 2월 한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 북미 쪽에
연간 $1,000,000 규모의 신규 부품 계약을 했다. 이게 공기청정기 필터랑 그다음에 가습기 필터인데 이게 $1,000,000 규모로 계약을 했고 이게 초도 물량이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1,000,000면 그래도 한 130, 140억 정도 규모가 돼요.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엔투스가 북미 쪽 사업, 해외 쪽 사업 기반으로 해서 지금 반등이 나오나? 이런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시엔투스의 이제 하충 대표가 장내 매수를 했으니까 시엔투스의 뭔가 사업에 변화가 있나 보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추가적으로 이 북미 사업 말고도 사업의 확장이 가능한가를 좀 타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필터 사업이라는 게 당장 바로 막 사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계속해서 테스트를 거치면서 이 필터가 정말 좋다 안 좋다라는 거에 대한 검증이 있었을 건데 그 이후에 북미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검증을 거쳐서 그럼 북미 사업이 끝일 거냐라고 봤을 때 추가로 다른 업체들도 들어갈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까. 그걸 보고서 하신호 대표가 산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건데 네, 이것도 이제 회사 쪽이랑 컨택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뭔가 투자의 기회를 그렇죠.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장내 매수의 이유를 북미 사업 쪽으로 일단 연두할 수 있는 거겠네요. 북미를 뚫으면서 이 회사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고 안정성이라든가 이게 추가적으로 사업의 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한다는 거죠. 네. 레퍼런스가 쌓이면 그 이후에 진출은 훨씬 쉽고 그렇죠.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상 주말에 공기의 질이 진짜 안 좋았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괜히 이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다양한 기업들 다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일진전기가 탑픽인데 오늘 너무 급등해서 좀 속상하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이제 상황이 너무 네. 좋아요. 근데 전기랑 맞습니다. 아까 전선이랑 변압기 쪽이 다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실적은 지금 좋아지는 게 보이잖아요. 수주 잔고 네.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업황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지금 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북미와 27년 이후에 변압기 수주를 논의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27년 이후에 논의한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27년 이전 다 찼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미 수주 잔고가 꽉 찼다는 맞아요. 거죠. 거칠 거다. 국간이 두둑한 일진 전기가 오늘 네. 최선호주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시 이야기 네. 풀어봤고요. 장우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